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이고요. 정우민의 유니크가 된 저는 정우미 아빠. 네, 저는 정우미 엄마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무를 한 그루를 품 안에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의 이름은요, 보보잼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자, 이 보보잼은 분류상으로 투야 옥시데탈리스에 속하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에메랄드 그린이나 파스기아타의 같은 종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나무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 나무에 드디어 어린 묘목을 분양하는 예약 영상을, 이 영상에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나무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보보잼이고요. 시중에서 유통되는 명칭으로는 미스터 볼링볼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이 미스터 볼링볼이에요. 네. 볼링볼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아시죠? 예, 볼링볼은 동글동글 아주 매끈하게 예, 구형으로 생겼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미스터 볼링볼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외국 자료를 찾아봐도 이 나무는 회향목 다들 아시죠? 예, 동그랗게 깎아놓는 그 회향목을 대체하기에 아주 좋은 수종이라는 팁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나무를 보자마자 회향목을 대체하겠다라는 직관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향목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매해 봄에 깎아줘야지 모양이 유지되는 그런 대표적인 나무이고요. 두 번째로는 병충해가 엄청 심합니다. 특히 가뭄이 왔을 때 형형색색의 벌레들이 회향목에 달라붙어서 즙을 빨아먹습니다. 제가 그거를 실시간으로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치고 치고 또 하는데 이 나무는 투야 옥시덴탈리스 종에 속하기 때문에 벌레들이 달라붙어서 빨아먹을 즙이 그렇게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병충해에 특히 강한 편이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스터 볼링볼은 전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지금 이 나무도 전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태생적으로 난쟁이, 그러니까 드워프 오버비테라고 부르는데요. 난쟁이 투야 책백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동그랗게 수형을 유지하면서 전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아주 이렇게 예쁜 모형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회향목을 대신하고 또 동그랗게 크는 다니카라든지 미러잼이라든지 다른 나무들이 있는데 요 미스터 볼링볼의 세 번째 특징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투야 특유의 향도 있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나무고요. 자, 네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동그랗게 크는 나무 중에 테디라는 나무가 있어요. 네, 웬만한 분들은 이제 테디 다 아시죠? 근데 이 나무는 지금 4년째 들어갔는데 안쪽에 뜨는 현상이 극히 적습니다. 네. 이 투야종 특유의 뜨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이 미스터 볼링볼은 뜨는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자, 요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회향목을 완전히 대체할 나무로 요 나무를 점찍었습니다. 그래서 요 나무를 적극 추천하고, 그리고 이 나무의 묘목도 분양을 하겠습니다. 네, 이선미 대표님, 네. 이 묘목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는 한 7,000주 정도 됩니다. 아, 7천주 정도네요. 이렇게 만주 이상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네. 가격은 대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상한과 하한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상한은 뭐 네. 10주, 20주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은 저희가 3,000원씩 네네네. 택배로 보내드리는 소량은 예정이고요. 3천원씩, 네. 주당 3천원씩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다음에 뭐 500주, 1000주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은 가격 그렇게 조정이 좀 하면 네 조정 있어야겠죠, 되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최대 3,000원. 네. 네. 그리고 하한은 수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택배로도 가능하고요. 대량으로 받으실 분은 저희가 차량을 섭외해서 직접 보내드리는 방법도 고려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첫 번째 영상 바로 보보잼입니다. 보보잼. 그리고 이 보보잼의 별명이 미스터 볼링볼. 볼링볼입니다. 앞으로 아주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저희 정우민의 유니크 가든에서도 전략 수종으로 아주 많은 분들에게 보급을 하고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오늘 분양할 나무가 하나 더 네,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요거,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뭐죠? 제가 이제, 네.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제 전지를 해놨는데, 네, 나무 이름이 뭐죠? 네, 얘는 레드스타입니다. 네, 레드스타고요. 레드스타도 이제 이렇게 전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 정도 모양으로 크고요. 네. 밑에를 이렇게 목재를 외목재로 잡아서 이렇게 동그랗게도 키울 수 있고 핫도그처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네. 레드스타도 저희가 묘목을 분양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부치 반포트,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네치포트. 네네, 이렇게, 네치포트. 예. 그래서, 두치 반포트는 2,500원에 분양하고요. 네, 예, 여기 2,500원이고요. 네치포트에 들어와서 이미 좀큰 아이들은 4,000원에 네, 분양합니다. 4,000원에 분양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은 아주 진한 녹색인데, 네. 얘네들은 좋은 점이 사계절 계속 색깔이 변해요. 아, 네네. 네. 겨울에는 붉은색 띠는 자줏빛? 보라색? 네, 네, 자줏빛. 자줏빛, 네. 보랏빛, 네. 그래서 레드스타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네. 잎이 자세히 보면 별 모양처럼 스타죠, 생겼어요. 스타. 네. 스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별 모양처럼 생겼는데 얘네가 겨울이 되면 붉게 네. 변해요. 그래서 네. 레드스타거든요. 네. 그래서 사계절 잎색이 변하는 걸볼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요 레드스타의 어린 묘목도 저희가 네. 함께 분양을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전화로 주시거나 아니면 네.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스터 볼링볼 보부잼 하고요. 그 네. 다음에 레드스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레드스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가요? 얘네도 추위에 강하고, 네. 특히 습기에 아주 강합니다. 아, 얘는 습에 아주 강하답니다. 네, 늪지에 심어놔도 잘 자란다고 네. 합니다. 미국 늪지에, 동부 그렇죠. 늪지 같은 데서 이제 네. 자라는 게 얘네 그렇죠. 특징이라, 네. 그래서 물을 아주 많이 주셔도 절대 네. 과습에 걸리지 네네. 않습니다. 오히려 봄에 이제 습이 네. 많이 없을 때 네. 말라서 죽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물을 항상 그냥 많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촉촉하게. 이렇게 잎이 조밀조밀하고 네. 이렇게 깨알같이 많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뿌리가 발달하면서 네. 물을 많이 먹는 경향이 좀 있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아무래도 잎과 줄기가, 가지가 많으면 물의 소비량도 많아지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럼 영상 마무리해야겠네요. 네. 자, 오늘은 미스터 볼링볼 보보잼과 네. 레드스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정우민의 유니크 가든, 저는 정우미 아빠. 네, 저는 정우미 엄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